국립창원대학교 교수 채용 비리 속보입니다. 창원대 음악과는 지난해와 올해 세 차례 교수 채용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두 차례는 도중에 중단이 됐습니다. 채용 절차가 중단되면 해당 전공은 두 학기 동안 재개할 수 없어 교수 지원자나 학생들이 모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리포트를 먼저 보시고 이 문제 취재한 김서영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2021학년도 1학기 국립창원대학교 음악과 작곡 전공 교수 채용의 마지막 단계인 공개 강의 평가가 열린 건 지난해 1월입니다.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지원자 A씨는 총장 면접만 거치면 교수 채용을 확정받게 됐지만 면접은 무기한 미뤄졌습니다. 음악과 교수 한 명이 채용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학 본부 측에 진상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겁니다. 해당 교수는 지원자 A씨에게 2억 원의 뇌물을 요구했던 B 교수였습니다. 지원자 A씨는 앞서 B 교수의 뇌물 요구를 거절했었습니다. 6달이 지난 지난해 7월 대학 본부에 채용 심의위가 열렸고 지원자 A씨에 대한 최종 면접 진행 여부가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5대 6, 한 표 차로 중도 종결이 결정되면서 A씨의 채용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작가 대학에서 다들 이제 전자라서 면접자를 계속 할지 말지 여부도 그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거니까. 창원대 음악과는 지난 5월 바이올린 전공 교수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서류와 전공 적부 심사를 통과한 합격자는 30여 명. 하지만 전원이 전공 심사 1단계에서 탈락했습니다. 연주와 학술, 교육 등 기량을 고루 갖춘 지원자를 찾지 못했다는 게 학과 측 설명입니다. 하지만 1차 심사에서 모두 탈락시킨 건 이례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그렇게는 잘 안 하죠. 아주 이례적이죠. 특이하다 했거든요. 워낙 자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요즘은 서울이건 외국이건 상관없이 지원을 하시는 게. 창원대 음악과 학부생 가운데 바이올린을 포함한 관현악 기악 전공자는 모두 38명. 전체 학부생의 30%가 넘지만 해당 전공 전임 교수는 3년째 공석입니다. 창원대 벌칙 요건에 따라 또다시 두 학기 동안 바이올린 전공 교수를 뽑지 못하게 됐습니다. 전임 교수님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경력이 안 되고 좀 가르치시는 스타일도 많이 다르시니까. 전임 교수가 한 명도 없는데도 바이올린 전공 교수 채용을 1차에서 포기한 창원대 음악과. 이달 초 학부 전공 학생이 한 명도 없는 음악이론과 음악교육전공 교수 채용 공고를 내고 현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창원대 음악과 교수 채용 비리, 이 사건을 직접 취재한 김소영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 보도부터 얘기를 나눠보죠. 경찰 수사로 사건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경찰 수사까지 진행된 겁니까? 네, 2억 원의 뇌물 요구를 거절했던 지원자가 이 최고점을 받고 총장 면접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되레 뇌물을 요구했던 교수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채용 중단 사태까지 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창원대는 지난해 1월 당시 채용 절차에서 외압이 작용했다는 이 교수의 주장에 따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요. 이 경찰은 채용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오히려 그 지난해 5월 해당 교수에 대한 뇌물 요구 혐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이번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뇌물 요구를 거절했던 지원자가 최고점을 받고 총장 면접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억울할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중단됐던 채용 절차는 지금 끝이 난 겁니까? 이 창원대 음악과와 대학 본부 모두 이 채용 심의위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세 측에는 교원 임용 절차가 부당하게 중단됐을 경우 총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해당 교수가 뇌물 혐의로 기소가 된 만큼 이 지원자에 대한 학교 측의 책임 있는 답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바이올린 교수 채용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립대 교수를 뽑는데 적격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말이 되나요? 이 창원대 음악과의 한 교수는 이 훌륭한 연주자들이 중앙에 몰리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뛰어난 지원자들이 많이 응시를 했다는 사실도 취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심사에는 내부 교수 6명과 외부 3명이 이 심사에 참여했는데요. 이 적격자 없음의 판단 기준과 근거가 뭐였는지를 물었는데 익명의 채점표 공개를 요청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교수 채용을 둘러싼 비위나 채용 잡음, 비단 창원대만의 문제는 아니죠. 예, 최근에는 경북대학교 국악학과에서 이 교수 채용과 관련해 교수 두 명이 구속됐습니다. 이 자신의 제자에게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변경해서 이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한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두 학교 모두 국립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공립대 교수는 교육 공무원이지만 이 교수 채용에 있어 분야별 정원이라든지 심사 전반 등 많은 부분이 학과 자율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교수 채용을 둘러싼 각종 비위가 수년 동안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이 교수 채용 과정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짚어볼 예정입니다. 네, 김소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